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여러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먼저 스트레스 한번 정의라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한번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스트레스 왜 받을까요?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거든요. 내가 몸이 아파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요인, 여러 가지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그 스트레스 요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테두리, 프레임, 자신만의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기준점이 있다 보면요, 여러분이 그 기준점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준점에 닿지 못하거나 넘어서 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심리 검사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을 공감하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타인을 인정해라. 우리는 서로 틀리다. 너는 틀린 사람이야가 아니라 서로는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A는 A 모습대로, B는 B 모습대로인데 B는 A를 이해하려면 이해하는 건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대로 그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왜 지금 현재 그 공간이 그거 하나밖에 없니? 난두 개인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바로 기준점인데 잘 볼게요. 자.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어떤 친구는 B, 어떤 친구는 13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얘 볼게요.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가 12, 그 다음에 뒤는 14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거의 많은 학생들이 13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바꾸겠습니다. A를 놓고 C를 놓겠습니다. 그럼 뭘로 보이십니까? 거의 B로 보이시죠? 이해하셨습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A와 C라는 생각들이 그들을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되게 저는 이런 조금은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대부분 착각의 오류성 되게 오류가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법정에서도 증인들이 나왔을 때그 증인들의 증언이 100% 증거 채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이 방향에서 사건을 봤을 때와 이 방향에서 사건을 봤을 때, 이 방향에서 사건을 봤을 때, 이 방향에서 사건을 봤을 때, 서로가 해석이 다른 겁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10대가 다르고,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의 생각이 마치 신념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테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프레임을 깨라고 얘기합니다. 저 역시도 그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이 정말 셌었거든요. 보수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그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저는요, 그 안에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프레임 자체는 울타리죠. 울타리는 내가 여기에 만약에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첫 번째 이 울타리는 첫 번째 기능이 보호라는 기능이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를 억압하는 단계. 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만고만하단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형 하나가 있는데 의형제거든요. 그 의형제인데 부동산 정말 전문가입니다. 이 형이 돈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 형을 만났을 때그 형의 재산을 좀 알았을 때 그때 당시 좀 집이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것도 그때 그형 집에 놀러 갔었는데 20대도 놀러 갔습니다. 20대도 놀러 갔는데 그 잠실에 있는 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펜트하우스 있죠. 펜트하우스 한 100평 넘는 곳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랬었어요. 근데 그 형이 정말 저는 처음에 싫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되게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월세 15만 원짜리. 월세 15만 원짜리 제가 경기도 안양 쪽에 살았었는데 정말 15만 원짜리 방은요, 정말 이상해요. 제가 뭐라 표현을 못하겠지만, 자다가 바퀴벌레 나오는 건요, 한 월세 25만 원짜리 생각하시면 되고, 월세 15만 원은 자다가 내 머리 위로 쥐가 뛰어다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형 집에 가니까 천국이었죠. 제가 그형 집에 가서, 신기한 물건, 실제 좀잘 사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신기한 물건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막 만져, 와, 와, 와 하면요. 그 형은 항상 저한테, 야, 그거 조심해. 2370만 원짜리야? 야, 그거 조심해. 1850만 원짜리야? 부가세 별도야? 항상 그 형은 돈에 대한 얘기만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을 되게 싫어했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중 하나가 형, 전 되게 할 말을 꼭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형, 내가 알기로는 아니 좀잘 나가면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전 했어요. 와, 형 진짜 인성이 덜 됐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형이 저한테 무슨 말을 했었냐면, 종원아,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가난한 거야. 오, 대박. 제가 가난하다는 소리를 정말 정말 어이없었어요.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바로 나갔죠. 정말 혼자 욕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강남에, 제가 예전에 자존감이 진짜 낮았거든요. 얼마나 낮았냐면 강남도 잘안 나갔고요. 백화점도 안 갔어요. 하물며 저는요, 편의점도 잘안 갔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강남이나 백화점은요, 내가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해주는 거. 모든 해석을 그렇게, 이게 제 프레임이었어요. 그리고 편의점을 안 갔던 것은요, 편의점 물건이 마트보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갔었어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편의점 가서 돈 계산 안 하고 그냥 결제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남에 옛날 면접 이제 오라고 해서 어느 한 회사에 가던 중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맨 뒷자리 자리에 왼쪽 편입니다. 기사 있는 쪽 아시죠? 그래서 딱 앉아서 가고 있는데 신호가 많이 대기되잖아. 신호가 있잖아요. 그 대기한 차들이 많은데 딱 옆에 보니까, 와, 마이바흐 아시죠? 그 옛날에. 그 옛날이라기보다 2000년 후반대인데, 와, 마이바 대박이었어. 와, 저게 말로만 듣던 마이바구나. 와,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 마이바흐 안에는 누가 있었냐? 그 형이 타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뭐 느낀 줄 아세요? 아, 내가 그렇게 보수적이고 나름 신념이라고 착각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나는 버스에 1,000원을 내고 타는 사람이었고 그 형은 그 마이바흐의 주인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을 깨기로 정말 내 마음 다 내려놓고 프레임 자체는 내려놓고 그래, 형 따라 다녀보자. 그래서 형 따라 좀 많이 다녔습니다. 형 따라 다니면서 정말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에 되게 많이 갔습니다. 정말 비싼 데 있잖아요. 막술한 병에 막 몇백만 원, 뭐 VIP면 올수 있는데. 그래서 그 형을 따라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조하나, 그분들하고 만날 때 이야기하실 때 네가 흔히 얘기했던 꼰대, 내가 말이야, 내가 예전 어렸을 때 말이야, 젊었을 때 말이야, 이런 얘기하고 자기 자랑을 한다라고 네가 생각하게 되면 넌 가난한 거야. 받아들여. 그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말을 받아들여. 어떠한 교과서, 어떠한 방법,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거야. 잘 들어. 그럼 네가 성공하는 거야. 그때부터 저는 프레임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생각 깨려고. 그 생각이 깨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어느 한 형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형입니다. 한 3년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종원아, 내가 친한 형 맞니? 너는 항상 형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얘기만 하더라? 아, 괜찮아. 너 분명히 힘든 거 있을 거야. 너 분명히 힘든 거 있을 때 얘기해. 난네 형이잖아. 근데 너는 나한테 몇년 동안 정말 단한 번도 힘들었다는 얘기 안 하더라? 왜 그래? 쟤 진짜 정말 농담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최근 2년 동안 힘든 일이 있었나? 없었어요. 왜 없었는 줄 아세요? 기준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지 않는 사람이란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기준점을 가지고 내 자존심이라고 잘못 내세워서 결국 나를 망치게 하는 것들, 결국 내 기준점이 없다 보니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을 할 때, 제가 학습을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학습을 할때 마찬가지예요. 나는 무조건 이번 한 시간 동안 내가 공부를 했으니 이걸 다 알아야 된다. 다 외워야 된다. 제발 기준점 잡지 마세요.